컬투쇼 투데이 베스트. 조성문 씨의 사연입니다. 조성모 씨요? 문 씨요. 문 씨요. 조성문 씨. 설날 외모전. 설날 외모전? 우와. 설날 다 모인 친척들과 쑥쑥하게 TV만 보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네요. 쑥쑥하게 TV만 보고 있다. 예? 어색하게 뭐 그냥 무슨 표현인가요? 쑥쑥하게. 쑥스럽고 쑥스러운 걸 쑥쑥하다고 하지 않나요? 키 크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. 쑥쑥한 거군요. 어색하게 쑥스럽게 쑥스러우면서 또 그렇게 쑥쑥하게 처음 들어보네요. 쑥 먹었나? 친척들과 쑥쑥하게 TV만 보고 있는데 얄밉기로 소문난 형수님과 더 얄밉기로 소문난 고모가 서로의 외모를 평가하며 치고받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재밌겠다 이거. 쑥쑥했겠네. 와, 재밌겠다. 형수님과 더 얄밉기로 소문난 고모가 먼저 형수가. 어머, 고모님 쌍수하셨네요. 고모. 그래. 어머, 요즘은 장윤주처럼 쌍꺼풀 없는 게 대세인데. 너야말로 좀 해야겠네. 보는 사람이 아주 답답해 죽겠다, 야. 1라운드부터 아주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엄마는 자리를 피하시더군요. 말리지 않고 피해. 형수님은 질세라 또 받아쳤어요. 그래도 전 아직 보톡스는 안 맞아도 되겠더라고요. 젊으면 안 맞냐? 못생기면 맞아야지. 젊다고 안 맞는 게 아니고 못생기면 맞아야 되는 거야. 역시 우리 고모 나이 드셔도 그 입은 아주 정말 쌩쌩하시더라고요. 형수님은 당황한 듯 고모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공격 루트를 찾기 시작했어요. 고모님은 안경을 좀 벗는 게 좋겠어요. 넌 안경도 못 쓰잖아. 콧대가 없어서 철철 흘러내릴걸. 고모님 입술색이 너무 어두워요. 넌 매운 닭발을 먹었냐? 입술이 너무 시뻘게. 눈썹도 너무 짙어요. 촌스러운데. 문신한 거야. 그렇게 한참을 두 분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집 가장 어린 초등생 조카가 TV에서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따라서 흥얼거리는 한마디. 도찐개찐! 도찐개찐! 그 한마디로 긴장이 있던 친척 모두 거기서 빵 터졌고 두 분의 외모 배틀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. 나이가 젊어도 들어도 여자들의 얼굴 논쟁은 끝나질 않네요. 아유, 고모님이 그냥. 야, 고모님이 그냥. 자, 못생기면 맞아야지. 진짜 웃긴다. 젊으면 안 맞냐? 못생기면 맞아야지. 어? 못생긴 주제 열 방은 맞아야 되겠네. 저는 8만 원이요. 7만 원이요. 9만 원이요. 8만 원입니다.